조계사와 봉은사가 조계종제 37대 집행부 핵심 사업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각각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제 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선거에 단독 출마한 현 주지 무공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한거 해제일이었던 지난 24일 조계사가 사천왕제와 지신밟기를, 봉선사는 달집 태우기를 진행하는 등 전국 주요 사찰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열고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세종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 낙화법이 세종 영평사에서 재현됐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영평사에서 불교 낙화법 문화유산 지정 기념식과 낙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서울 진관사가 3.1절을 앞두고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기를 맞아 백초월 스님 선양회를 발족했습니다.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은 선양회를 통해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사와 봉은사가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핵심 사업 천년을 세우다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1억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지경사찰인 조계사와 봉은사의 동참으로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열암곡 마해 부처님을 바로 모셔서 미래 천년의 부처님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계종제 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선거에 단독 출마한 현 주지 무공 스님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제406차 회의를 열고 무공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본사 주지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한 때에는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산중총회를 개회하고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한 것으로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백양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비구 158명, 비구니 32명, 총 190명을 확정했습니다. 제18대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 유런 분야 향송스님과 법제 분야 상원스님의 후보 자격에도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안거 해제일이었던 지난 24일은 우리 고유 명절인 정월 대보름이기도 했습니다.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설과 함께 새해 가장 큰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조계사 4부 대중이 이른 아침 사천왕제로 한 해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촛불로 주위를 밝히고 연불로 어둠을 깨웠습니다. 정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주문합재단의 떡과 과일, 갖가지 나무를 차려놓고 스님과 신도들이 사천왕께 공양을 올립니다. 겨울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촛불로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 연불로 어둠을 깨우며 새해 서원을 마음에 담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갑진년 정월대보름인 지난 24일 사천왕에게 한 해의 평안과 복덕을 기원하는 길상성치 사천왕제를 봉행했습니다. 원래 정월대보름 아주 매섭게 추워야만이 풍년이 들고 질병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워도 1년 내내 건강하다면 충분히 참을 수 있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한 일 모두 성취하기 바랍니다. 새해 첫 보름달이자 1년 중 가장 달이 밝고 크다는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에 온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나며 부족해진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오곡밥을 지어 먹고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묵은나무를 종류별로 나누어 먹으며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사는 사라져가는 세시 풍습을 잊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보름 아침 신도들과 사천왕제를 지내고 지신밝기로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이어 사천왕을 향해 정성으로 향을 사르며 애군을 소멸하고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내길 발언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마음 힘들었는데 갑진년 청룡해를 맞이해서 모든 우리 신도님들 그리고 또 모든 분들 가정에
모든 애군이 다 없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는 그런 측면에서 마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월대 보름을 맞아 조계사 사부대중은 잊혀가는 세시 풍속의 전통을 잊고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 해의 희망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조계사가 정월대보름 아침을 밝혔다면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는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애군을 쫓고 새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가 봉선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정월대보름인 지난 24일 범종로 앞에서 시작된 예불소리가 도량 가득 울려 퍼집니다. 불자들은 한 해의 희망과 발언을 담아 소원지를 작성하고 달집에 묶으며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합니다. 광개토 예술사물단의 길놀이패를 선두로 장원봉과 달집 이혼 행렬이 주차장을 향합니다. 조계종 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애군을 쫓고 새해 안녕을 기원하며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의 안 좋은 기운, 안 좋은 재액은 오늘 여기 달집으로 싹 태우고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상월 청년 합창단의 음성 공연과 박정민 포교사의 북글씨 퍼포먼스, 국가무형문화재 흥부가 이수자 어현경 명창의 공연이 달집 태우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지금 귀한 말을 하고 귀한 행동을 하고 귀한 생각을 하는 그가 귀한 자요. 지금 천한 말을 하고 천한 행동을 하고 천한 생각을 하는 그가 천한 자다라는 말인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귀한 분들이죠.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청소년 불교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광동고 학생 3명에게 건학이념 구현 봉선사 장학금을 전달하고 동참 사부대중의 새해 행복을 축원했습니다. 천여 명 오신 우리 동참자의 마음에 오늘 보름달, 둥근달이 환하게 뜨시기를 발언하고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점화구호로 타오른 불길이 달집을 타고 솟아오르며 어둠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처녀 동참 불자들은 어둠을 밝히며 타오르는 달집과 함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태워보내며 새해 가족 모두의 행복과 건강,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태우기임으로서 처음으로 이 행사를 느껴보고 저희가 분교에서 더 한국의 대한민국의 분교에서 더 알아내게 되겠습니다.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김한정, 김병주 국회의원, 곽관용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자명화 봉선사 신도회장,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 이봉훈 광릉숲 보전센터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함께했습니다. 봉선사는 점차 사라져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습 달집 태우기 전통을 이어가며 세대가 어울리고 지역민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영평사는 세종시 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 낙화법을 시연하며 정월대보름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기원하는 의례로 대중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수행법으로도 표현되는 불교 낙화법과 함께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대규 기자입니다. 한지에 숯가루와 향, 소금을 넣고 말아서 만든 낙화봉을 점화하자 화려한 불꽃이 빛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알알이 불을 밝히며 쏟아져 내리는 불꽃 줄기들이 말 그대로 낙화, 떨어지는 불꽃들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14일 불교 낙화법을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영평사에서 낙화법을 시연하며 그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눴습니다. 연등회 때 열리던 불교 정화의식의 일종인 낙화법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소멸위기에 놓였지만 영평사 한성스님의 노력과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전승계기를 마련해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우리 불교 의례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에요. 앞으로 이 낙화법을 전국 전 불교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념식에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해공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세종불교 낙화법 지정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역사성과 예술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인정하여
새롭게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 발전시켜 불교계는 물론 문화도시를 지향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은 불이 가진 정화의 능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우리 전통문화인 낙하법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문화, 무형유산을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산시키고 전승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무형문화재 증서 전달식에 이어 정월 대보름을 맞아 재앙 소멸과 서원 성치기도, 달집 태우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불교 전통 의례인 불교 낙하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단절 없이 후대에 전승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가 울산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생명존중 합동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는 지난 24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3호지구에서 울산 백양사, 해남사 등 울산 지역 20여 조계종 사찰과 신도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합동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 회장 울산 해남사 주지 해원 스님은 생명존중의 방생 의미를 강조하며 시민의 평안과 행복을 축원했습니다. 이어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를 진행하고 합창단, 초청가수, 풍물패 공연 등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서울 진관사가 3.1절을 앞두고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기를 맞아 백초월 스님 선양회를 발족했습니다.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은 선양회를 통해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항일운동을 펼쳤던 백초월 스님. 백초월 스님은 당시 진관사에서 항일 비밀결사대인 일심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등 불교계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진관사가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기를 맞아 한문화체험관에서 백초월 스님 선양회를 발족하고 3.1절 105주년 기념 특별법회도 함께 봉행했습니다. 국가보훈부 비영리법인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백초월 스님 선양회는 스님의 독립운동 역사 고증과 학술 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백초월 스님 선양회는 선조들의 높은 기상과 훌륭한 정신을 새기고 선열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값진 희생을 기억하며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9년 진관사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태극기 등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사료가 발견된 이후 진관사는 매년 추모제와 학술대회를 열어 스님의 업적을 기려왔으며 선양회 발족으로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스님의 항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진관사의 유품을 기증한 종손 백외식 선생도 참석해 선양회 법인체 설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진관사와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관계자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선양회 법인체 설립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추진해 주신 우리 선임 그리고 김강식 교수님 그리고 관계자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 문광 스님은 3.1절 당시 실제 유물이 진관사 칠성각에서 그대로 드러난 데 우리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각심을 줬다고 업적을 기렸습니다. 일심교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일심회를 하셨다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스님이 지리산 영원사에서 계셨었는데 그때에 스님이 대강백이셨어요. 말하자면 저도 강사지만 저처럼 그냥 공부하셨던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스님께서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셨어요. 서울경기춤연구회는 백초월 스님을 비롯한 독립운동 영웅에게 바치는 헌정물을 선보였으며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진관사를 일심사상을 계승해 모든 사람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글이었기 때문에 민족의식과 한글 또 진관사는 또 종교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만중생을 다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또 백초월 스님의 일심 사상까지 다 녹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또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도량으로. 진관사는 다음 달 1일 진관사 태극기 엽서, 오색실 묶기,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 등 3.1절을 기념한 행사를 열어 애국 정신을 되새기고 태극기의 의미와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탄원대종사 탄신 111주년을 맞아 육법공양의 소리가 헌정됐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성악 학생들에 의해 천상의 소리로 재현되면서 우리나라 전통성악 중 하나인 범패의 세계적 발돋움에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소리, 그래서 천상의 소리라고도 일컫는 범패가 잔잔하면서도 웅장함을 머금은 채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산하 천상소리단은 지난 24일 탄허기념 불교박물관에서 탄허대종사 탄신 111주년을 기념해 불교의 의례음악인 육법공양을 범패로 재현해 헌정했습니다. 영산제와 같이 야외에서 펼쳐지는 제의식에서 행해지던 육법공양 범패가 실내음악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영계와 인간의 마음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음악이 의례의 음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도 일깨우고 영혼과 연결되는 그런 경지를 발견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성악 전공생들로 이루어진 천상소리단은 한국 범패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산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소리를 제보하고 국악의 표기법으로 식임새를 통일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성악의 하나로 스승과 제자에게 사사되던 형태에서 대중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우리 소리의 본령인 범패를 공부하게 함으로써 어떤 음악의 기초를 학습하고 또 그 노래가 앞으로 명상음악이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으로 다양한 음악과 교섭할 수 있는 대강백, 성각자, 교육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닌 탄어 대종사의 삶과 같이 천상소리단의 육법공양은 대중화는 물론 세계 무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우주 법계가 똑같이 통할 수 있는 범패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해서 여기 와서 시연한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소리의 명장들이 되시기를. 탄어 대종사 탄신 111주년 기념식과 헌정음악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다음 달 6일 오후 1시와 같은 날 밤 10시 30분, 9일 오전 7시 30분 세 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제 19교구 본사 구례 화엄사가 동안거 해제를 마치고 역대 화엄문도와 조사 스님의 유훈을 기리는 합동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5일 각황전에서 봉행된 합동추모제는 대중삼배, 문장 종국스님 헌향, 문도스님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종국스님은 문도스님들 덕에 화엄사가 여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교구장 스님과 함께 화엄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추모제 이후 광주 정광고등학교 교장 영일 스님은 화엄사 승려복지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지난 24일 정월대보름 법회에서 임종혁 전 회장과 신임 정찬원 총신도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주지 경우스님, 전주지 재곤스님, 법현스님, 민주당 윤준병 의원, 임종호 고창군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동참해 선운사 신도회 발전에 기원했습니다. 정찬원 신임 회장은 전주 신도시 포교원 불사와 사중에 현안들이 많다며 신도회가 앞장서서 선운사 발전에 힘과 원력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
새 신도회 임원 임명장 수여와 고불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임종혁 전임 회장은 전주 포교당 건립에 1,200만 원을, 정찬원 회장은 괴불 조성 불사에 1,000만 원을 주지 경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 발생 10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조계종 산호위 스님과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등이 동참해 가난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산호위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난을 이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지난 24일 천태종 부산 삼광사에서 제3기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제3기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24명의 어린이는 부산 연등회에서 호기놀이 재현과 연등행렬, 8관의 선재동자 수계법회, 불교성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이자 지도법사인 덕중스님은 어린이들이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배우고 보리심을 내어 착한 행동을 실천하는 어린이로 거듭나길 기대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